책에 이것들을 기억하라 제목이 이겁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체적인 8장을 요약을 하면은 모세가 먼저 이스라엘을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사 어떻게 풍성한 축복을 베푸셨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입력을 시키고 주지시키십니다. 이 모세 자체가. 근데 하나님의 그 주된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주된 관심은 언약 백성, 우리가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지 망하는 길로 가시는 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했잖아요. 우리가 언약, 너는 나의 아들, 딸이다 하고 딱 언약을 해버렸다면 내가 너희를 끝까지 다 책임을 지고 인도하겠다. 그게 바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데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그 가나안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빠질 수 있는 자만심,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잖아요. 가나안에 들어오면 일단은 광야의 길을 벗어났어요. 험한 길을 벗어난 거예요. 험한 세상을 벗어나 가나안에 입성해서 축복을 받는 그 자리인데 거기를 들어가서 너희들이 자만심을 가질까봐, 교만에 빠지고 해이해질까봐 하나님이 각별히 여기에 모세를 사용하셔서 각별히 경계를 시키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하라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너희가 축복을 받은 데서 무너지기 쉽다. 이것들을 기억해야 된다 해서 그 부분의 말씀을 경계시켰습니다. 오늘 8장에 요약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풍성한 축복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그 당신이 그 베푸신 그 축복을 누리며 기뻐하고 아주 즐거워하기를 바라셨어요. 아주 기쁘고 누리고 아주 충분하게 기뻐 뛰어라. 완전하게 뛰어라. 그걸 하나님이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그릇된 욕망 있죠. 우리가 그게 축복을 받으면 욕망이 막 생겨요. 지난주 말씀에 그랬을까요? 너희들이 이 있는 곳을 그냥 이 자리에 온 축복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습성에 대해 만족을 하고 나면 이미 올라가 있어요. 또 다른 걸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 주제까지 인내하면서 또 여기를 완성을 시키고 막 가지고 가야 되는데 먼저 욕심이 탁 들어요. 탐심.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그리나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건 좋은데 이미 그 자리에 가서 차지하고 있는 건 이미 교만이 들어간 자세거든요. 내가 이미 법을 만들어 놓고 이미 계획을 다 세우고 이미 경영을 하고 있는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갖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돼.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경영을 맡고 있으니까 무조건 망하죠. 당연히 망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그 욕망을 죽이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백성이 되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풍성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라. 율법을 지키며 그 살라는 그 성경의 주장이 그게 뭐냐. 율법을 지키라는 그 주장이 단순히 그 금욕적인 생활하라 이거 아니에요. 금욕적이고 뭐 이런 걸 해라. 그게 아니에요. 그걸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으로 하여금 그 부를, 부 있잖아요. 부, 풍성함. 또 부를 축적하고 이 부를 얻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풍성하시고 인자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에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에요? 사탄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 하나님 나를 잘되게 원하셔. 내가 항상 승리하기를 원하셔. 그런 하나님이신 거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이 축복을 그 누리게 되는 것. 이스라엘 자체가 이스라엘 그 백성이고 뭐고 전부 다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자체가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였습니다. 근데 이네들이 완전히 좀 축복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면 내 손으로 한 줄 알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나로 인해서 다 된 거야 하고 순간 까먹어요.
하나님의 의에서 된 걸 모르고 자기네 그 아쉬울 때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랬을 때를 싹 까먹는다는 거죠. 이거 다 내 능력으로 된 거야.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이거 아 맞아 맞아 예수의 그 방법을 또 따라가요. 그래 맞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뭐 여기 교회 돼서도 개척하는 데도 돕고 또 누구 쓰러졌는데 줬고 뭐 이렇게 다 해. 근데 그게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관련된 거는 쏟긴 쏟는데 자기 방법대로 쏟는 거예요. 이거 안 돼요. 하나님의 하라는 곳에 해야 됩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뭐 교인들이고 뭐 불쌍한 고아, 과부, 나그네라 다 돕는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라는 곳에 하셔야 그게 제일 옳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무조건 다 이거는 내 뜻에 맞춰서 간 거지. 내 뜻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역사를 하게끔 만드는 거지. 은근히 베일에 그렇게 쌓여가지고. 그러나 온전히 갖고 있어서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줬어요. 부에 대한 축복도 줬어요. 그래도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고 또 앞선 선지자 그 담임 목사님 기도하면서 여기 여기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뜨신 곳에 갖다 대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이용해 먹고 이런 또 분별도 또 가야 돼요. 분별 어떤 분별 어떤 사람이 이랬어요. 돈을 교회 성도들한테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자 내가 누구누구 어떤 데다가 써야 되니 자 돈 좀 빌려주시오 이랬어요. 교회에서 써야 되니 그러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의 이 말씀의 복이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11조에 대한 것도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아 교회에서 그 성경에 보면 말라게 너의 곡간까지 채워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맞다. 아멘이에요. 11조를 하면은 하나님이 너의 11조를 다 야곱이 가서 압복강가에서 다 맞았잖아요. 쥐가 씨름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약속을 하겠다. 나의 10분의 1을 전부 다 드리고 나도 하나님께 봉사를 하겠다. 여기에 전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뭐냐? 어떻게 했어요? 내가 먼저 만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주세요. 하나님이 먼저 능력이 될 수 있게끔 주시고 거기에 자 내가 너에게 10을 줄 테니 일은 교회로 날라라. 구는 너 가져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갈 때는 어떻게 돼? 말씀까지 갈 때는 은혜가 충만해야죠. 은혜가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만한 역사를. 근데 믿음도 없고 말씀도 없는 자가 자 당신 100만원 내시오. 하나님이 100배로 줄 겁니다. 줄까요? 그거 줄까요? 그 사람한테? 믿음도 없는 사람한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11조의 개념 하나님 앞에 교회 헌금하는 개념을 잘못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딱 가가지고 여자 이제 전도사에서 목사 딱 된 여자가 가서 자 저 적으시오. 빚이 얼마고 교회에 얼마 있는지 적으시오. 이게 올바른 교육자의 모습이냐고요. 이러니까 성도가 시험 들고 깨지는 거예요. 돈 관계로 잘못돼가지고. 왜? 은혜가 들어갈 때까지 돈 괜찮아.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니고 너희를 주는 하나님이신데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 뭐가 급해서 너희한테 그 돈 몇 푼 받아먹으려고 돈 내라고 하겠냐고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가 되고 내가 정말 교회를 이게 성전이고 이 말씀의 꼴이 귀한 말씀의 이 꼴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감사리 교회는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들었을 때 그때 헌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사명이 들어갔을 때는 헌금하지 말려도 헌금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자 말씀도 꼬지 돈만 이 세상에 돈만 돼 있는 자한테 대고 다 헌금하시오. 헌금하시오. 주머니 그 없는 자도 빚지고 사는 그 성도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의 어떤 무당적인 그런 무당의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야 하나님 앞에 네가 오늘 100만원 해. 그러면 100배를 해줘. 주고 100만원 곱하기 10하면 1000 1000에서 곱하면 1억 뭐 이렇게 되잖아요. 야 100만원 하면 1억 10억 받네. 할렐루야네. 그거 그 게임 안 하겠냐고요. 이런 잘못된 말씀을 갖다 준 거 해가지고 결국은 그 돈이 안 오면 꽝 되는 거예요. 이럴 때요 그 또 재밌는 또 그 얘기를 또 해드려야 되겠네. 그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예배당 예배당 우리에게 예배당 주세요 하고 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주신 그 감동이 너 뒤를 돌아봐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뒤를 싹 돌아보니까 어떤 그 여자 성도 한 분이 딱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님은 돈이 없어요. 그 성도님은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 그 둘 데리고 자기가 그 매일 벌어가면서 하고 집도 없고 그 월세방에 그 사는 그 보증금 하나 들어있는 그런 건데 그거 하나 갖고 있는 사람한테 너 저 여자한테 얘기해라. 저 집사한테 성전
지으라고 얘기해. 성전 기초돌이 되는 돈을 헌금하게끔 얘기를 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이제 갓 신랑도 죽고 돈 달아도 없고 월세 보증금 겨우 들었는데 어따 대고 그 어? 그지 어 뭐에 그 마늘을 빼먹지 어 그게 어디다 대고 그 얘기를 하라는 겁니까 했더니 자꾸 감독이 얘기해라 얘기해라 자꾸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헐살 수 없어가지고 애따 모르겠다라고 집사님 일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딱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성전 짓는데 기초돌 되는 돈을 어? 헌금을 하시라 합니다. 뭐 이렇게 하시더니 목사님 그러더니 탁다가 딱 돌아가더래요. 돌아가더니 며칠 있다가 기도를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더니 이 여자분이 딱 집 문서 그 보증금 들어있는 문서 딱 갖고 와서 어?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게 목사님도 갖고 왔으니까는 서로 잡은 거예요. 집 문서를 목사님 잡고 집사님이 주기 전에 잡고 목사님! 그래서 안 놓으라는 거예요. 이 집 문서를 목사님! 그러더니 어? 얘기하시라고 하더니 목사님! 제가 이거를 어, 교회 성전 예배당 짓는데 기초돌 되는 헌금을 하겠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100배, 1000배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래가지고 이걸 받아가지고 이걸 이제 빼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가지고 이 사람이 중간쯤 어중간에 새벽 예배금 오고 나오던 사람이 중간에 앉더니 그 다음날 집문서 바친 뒤로 그 다음날부터 맨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새벽 예배 기도 중에 하면 이 집사가 이러더라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100배 1000배로 어, 화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뒤에서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야.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침 새벽 예배마다 귀가 딱 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부담이 갈까요 안 갈까요? 완전히 없는 사람의 돈을 받아들고 있으니까 뒤통수가 따갑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어떻게 했냐, 하나님 도대체 나더러 어떡하라고 응? 저런 사람의 돈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지으라 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도 속상하죠. 목사가 뭐 하고 싶어서 받겠어요. 받으라니까 받았죠. 그래가지고 1년이 지났대요. 1년 동안 기도를 아침마다 해서 1000배 100배로 주시옵소서. 언제 다 마쳤으니까. 그리고 1년 지나서 자 응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1년 딱 지나서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1년 딱 지나니까 안 왔어. 조용해. 하나님이 조용해. 그러더니 2년째 딱 되는 날 2년째 들어가는 게 이제 기도를 그 다음부터 이 여자가 기도가 바뀌었어. 1년 동안 100배 1000배를 해줄 수 믿습니다 나가더니 두 번째는 하나님 본전이라도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야. 그거를 1년 동안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본전이라도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도대체 하나님 응답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월세라도 받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어?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월세빵이라도 얻게 해주십시오. 어? 안타까울 거 아니에요. 막 뒤통수 따갑죠 완전히. 그래서 2년째 시간이 흘렀어. 주님 본전이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막 이제는 100배 1000배도 날라갔어. 본전도 아까운 거야. 본전이라도 해주십시오. 2년째 됐어. 맞을까 안 왔을까?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2년째 됐는데 또 안 왔어. 3년째 또 기도가 돌아가는 거야. 3년째 기도가 돌아가는데 이제는 이 집사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쪽팔려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들어간 거야. 이제 3년째 3년 동안 기도하고 이 목사님은 주님 도대체 월세빵 대결한다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다 기도 중에 어떤 그 후배 목사님이 자꾸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그 후배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기도 중에 자꾸 왜 지금 자녀가 이렇게 떠오르나. 내가 진짜 지금 하나님께 응답받다가 예배당 놓고 기도하다가 이러저러한 여차저차 이 집사님 돈을 하나님이 거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내가 지금 미치겠네. 월세빵도 끼니도 못하는 이 집사님 돈을 갖다 예배당을 기초돌에서 예배당 지어가지고 나 지금 벽을 보고 내가 정말 내가 죽고 싶네 목사님이 그런 거야. 근데 아 그러세요? 우리 교회에요.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상처를 하고 싱글입니다. 근데 아주 살만합니다. 그래가지고 선을 보게 합시다. 신임을 보냅시다. 이래가지고 이 두 분을 선을 보게 한 거예요. 3년째 기도. 아주 우리 교회에 딱 목사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분도. 근데
우리 교회에 딱 목소리도 크고 아주 기도 영역도 좋고 3년 동안 기도를 했으니 기도 영역이 얼마나 좋을까요? 충만하고 아주 씩씩한 여집사 한 분이 계시는데 아주 파워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 될 분이고 앞으로도 좋고 그러니까는 딱 선을 한번 보게 하자. 가지고 선을 딱 봐가지고 둘이 결혼시켰어. 결혼을 했는데 딱 가니까 이 여자분 집에 3년 만에 이제 모든 전재산 딱 교회에다 바치고 없는 갈량한 돈으로 3년 동안 기도 그때 짝을 만났잖아요. 짝을 만나 딱 갔는데 집을 이제 신방을 와달라 그래가지고 신방을 갔대요. 그 교회 이제 그 집을 갔으니까 갔더니 안방 그 집 문에 들어가 바깥에서 집에까지 들어가는 길이가 50m. 얼마 잘 살 거야? 50m에 딱 갔더니 목사님 아버지 쪽팔려 죽겠습니다. 본전이라도 주세요 하는 그 집사가 이 목사님 딱 들으니까 목사님 아유 어떻게 이렇게 알짜를 주셨어요. 돈도 많고 너무도 좋고 가지고 천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심이 내가 돈으로 주지 못해서 돈으로 주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야. 어떤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시더니 아주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깔깔대고 웃었어요. 어떤 그 역사가 같이 고생을 하면서 헌금을 했어 없는 돈에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을 죽인다 안 죽인다 안 죽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역사를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원망을 했을까요? 원망 안 했어요. 끝까지 붙들고 늘어졌어요. 하나님 역사 앞에 3년을 기도를 하더니 그 1년 만에 기도해서 안 왔다? 괜찮아요. 슬퍼하지 마세요. 1000배 100배 몇천배 1000배 100배 줄 줄 알죠. 그런 희망 소망을 돈으로 줘도 이 목사님이 있는 솔직하게 그대로 얘기했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를 바라봅시다. 그럼 100배 30배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지. 100배 1000배로 근데 1000배는 숫자의 1000배가 아니 인생의 1000배를 완전히 책임져주는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는 자들이 돼야 되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돼야 되고 이런 성경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산돌개는 건강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돈 문제로 사고 발세기를 다 난리가 된 거예요. 이러면 되느냐 이러면 되냐 아주 실망들이 꺼져가지고서 저는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어요. 집사님이 아직 성경도 안 읽으시고 말씀에도 사람 바라보는 신앙으로 갔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누구 돈 뜯기고 또 돈에 대해서 겨우고 그 원망하지 마세요. 그 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집사님이 늦지 않아서 이제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 내 잘못이죠? 그러니 아 그렇네요. 듣고 보니 내 잘못이네요.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틈 타고 들어온 거죠. 그 사람한테 다 너 뭐 틈만 나면 빼먹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뭐 교회 안에서 다 올바른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 되니까 앞으로 많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예배당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세미나 강좌를 이제 많이 열게요. 이 조지 신학에 관련된 거. 그러면 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들어야 올바로 쓰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 죽습니다. 이제는 지식도 난무하고 이런 미디어가 생겨서 많은 말씀의 꼴이 나오지만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실천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못 돼요. 지금 학교에서 들어보셨지만은 그 말씀의 파워가 틀려요. 말씀을 우리가 기초적으로 배워오는 이 파워 자체가 교회에서 나오는 은혜 말씀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건강하게 쉬지 않고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은 어떻게 나와요? 들으면서 나오잖아요. 들으면 뭘로?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요. 성령 세례 받고 싶고 나도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만나는 길은 믿는 것뿐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성령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또 뭐 방언을 해야 뭐 성령 세례를 받은 거고 성령이 임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방언은 못해도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의 행적과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자동으로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선물로 주세요. 방언은 뭐냐 이 기도하는데 필요함이에요. 필요한 도구예요. 방언을 하게 되면 기도가 오래가요. 근데 방언을 못하면 기도가 짧아져요. 우리 한국말이 짧잖아요. 짧아져가지고 기도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대화의 소통의 그 도구인데 방언을 하게 되면 기도를 좀 오래 할 수 있다 이거지. 방언 못한다고 저 사람은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이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 하다 보면 방언이 필요하면 방언을 사모하게 되면 사모도 주실 것이고 사모함으로. 또 그렇지 않다고 해서 뭐 나는 예수를 못 만나서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잘못된 자가 예수도 만나야 되시고 성령 세례도 받으셔야 되고 방언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방언 보너스로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말고 그거는 그런 거니까 뭐 방언에서 꼭 있어야 되는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 세례를 받고자 우리가 충만하고자 할 때는 말씀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재물 얻을 능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렇게 다 주심으로써 다 이게 누구 거야? 결국은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두루두루 잘 썰어요. 내가 마이너스 된 현재 돈을 뭐 이렇게 이 뭐지 이거 나의 그 가계부에 마이너스야. 빚졌어. 괜찮아요. 빚져도. 빚져도 괜찮아요. 왜냐? 여기에 무너지지 않고 충실히 싸우려고, 갚으려고 노력하고 일하고 있잖아요. 사지가 다 있으니까. 우리 육신이 다 있잖아요. 이걸로 열심히 일하는데 뭐 못 볼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널려있는 게 다 일인데. 열심히, 성실히, 건실히 뛰어다니면은 다 열매는 맺어집니다. 심는 만큼 거둔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부와 번영,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러한 교훈으로 우리가 올바른 교훈 안에서 은혜 받아가면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하라. 이게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이 맛보게 될 큰 풍요함, 그 풍요함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풍요로움을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남용하지 말고 알뜰하게 그리고 잘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경고장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라. 첫째 뭐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영의 상태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가르쳐줍니다. 10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다같이 본 말씀 10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습니다.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찬송할 그 상태를 주셨어요. 그 모세가 그 풍요 때 가져올 시험에 그 대비해서 또 백성들을 무장을 시키는데 첫째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풍성할 때 교만에 빠지고 나태해져요. 뭔가가 좀 이제 막 쪼들리고 막 배고프고 그럴 때는 무릎을 안구를 내 안구를 수가 없어요. 막 울며 불며 매달려요. 살려달라고. 그러다 좀 살려주면은 아이고 이제 그 긴장감 풀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쫙 풀어진데 요때 내가 좀 했어 내 방법을 좀 요때 교만이 틈타거든요. 그때 교만을 조심해라.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또 그때가 또 뭐냐, 너희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잊지 마라. 잊지 않도록 주의를 시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 4절을 봅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야, 이게 뭐냐, 예수가 시험을 받으러 들어가셨잖아요. 광야에 40주야를 다 금식을 하시면서. 근데 예수도 미리 아신 거예요. 앞으로 올 축복에 대해서는 사단도 틈타고 들어올 것이다. 사단이 무너뜨릴 것이다. 그래서 친히 가서 직접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 여기서도 주시는 게 뭐냐, 우리가 항상 축복 앞에는 항상 사단의 그 역사가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걸 이길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가 이와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이 떡이 주는 곳에 떡에 무너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친히 아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도 광야에서 그 시험을 아주 그냥 사탄과 함께 한판 붙들어 딱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 세상의 유혹은 떡으로 온단 말이에요. 물질로. 풍요 만몬이란 말이에요. 만몬. 돈으로. 먼저 물질의 흥성함이 오면은 내가 다 잘나서 했네. 내 능력이네. 이걸로 딱 와서 떡으로만 다 살 줄 안단 말이에요. 떡으로 절대 못 삽니다. 아멘.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됐더라도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 절대 교만에 빠지지 않는 자, 재산이 늘어가게 되면 마음은 쉽게 하죠.
쉽게 자기 기만, 자기 만족, 어? 자기의 능력, 막 자만심에 막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이게 크게 빠질까요? 크게 안 빠져요. 요만한 데서부터 타고 들어와요. 조그만 데서부터. 만져 조그만 데면 나리나리나리 갈수록 구멍이 조금 나면서 이렇게 커지는 거죠. 나중에 와서는. 그 운동에 절대 빠지지 마라. 왜? 거그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큰 기업의 그 그리스도인들 기업들 봐봐요. 어? 전부 다 그 장로님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 대기업자들 보세요. 왜 묻혀있느냐? 그 기업들을 움직이면서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분들이 물질 얻겠어요? 뭐 얻겠어요?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세우고 장로하면서 불쌍한 자도 없고 거기에 교회 번성할 수 있는 많은 거를 제공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한 자들이 돼야 되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절대 무너지지 마라. 일당백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많은 숫자리에서 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일당백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일당백이 돼가지고 딱 세워놓으면은 날로 가서 하나님 나라에 그 발전될 수 있는 걸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무슨 교회만 덩그러니 커가지고 많은 숫자가 온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뭐야, 설계하는 거 한번 봤더니 무진장 크대요. 거기는 성도들이 쫙 깔아서 막 며칠 3계층으로 해서 딱 앉아있는데 말씀을 증거하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쫙 있는데 불쌍한 건 누구냐? 성도가 불쌍한 거예요. 거기서 무슨 케어를 받겠냐고요. 단체에서 의무지방으로 와서 쭉 앉아서 이제 말씀 하나만 듣고 가는데 그 말씀의 꼴이 나를 구원의 역사, 회개의 역사 다 일어날까요? 말씀을 세세히 먹어가면서 그네들을 관리하는 물론 구역장, 뭐 교구장들 다 있겠죠. 다 있는데 개별적으로 가는 한 사람이 선포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네들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 이것을 과연 단단히 살까? 그게 제일 의문스럽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가 제일 좋다, 행복하다. 왜? 일당 100! 이네들이 한 기업을 딱 세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그래 안 그래요? 이 한 영혼이 천하를 어? 이끄는 자들인데 뭐가 숫자가 부럽겠냐고요. 숫자 안 부러워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서서 딱 갖춰놓으면 모든 사람을 선교할 수 있고 살릴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주어진 이네들과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쓰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꼴을 제대로 딱 잡고 건강히 먹어주면은 일단 백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숫자가 부럽잖아요. 그래서 그네들이 나는 성도들이 불쌍하더라고요. 볼 때마다 많은 숫자 많이 오늘 몇 명이야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예수를 어? 영접을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영접을 했는가. 아멘. 제일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절대 잊지 않도록 기억해라. 이런 하나님이시다. 주의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첫째는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고 창세기 9장 5절에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바 하나님의 그 심령 하나님의 마인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왜?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끝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원수의 모든 대적자를 다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고요. 내가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 기억해라. 기억하는 거 잊지 마라.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에 그럽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잊었을까요? 아니었을까? 안 잊었죠. 노아는 의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세우신 자란 말이에요. 그 자가 잊지 않고 갔듯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먹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러잖아요. 말씀이 있고 꺼져서 내 방법이 나오고 내 고집이 나오고 막 이래요. 그 자들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은혜가 깨졌구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 깨졌네. 하나님의 은혜가 충출한 자는 일단 마인드가 긍정의 마인드. 긍정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가 많은 은혜가 막 축적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따라 행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옳던 싫던 막 내가 아니야 내 생각은 아니야 그래도 말씀에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순복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3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다같이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아멘.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구름을 타고 그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잊지 마시고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항시 하나님은 이때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를 절대적으로 잊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험난한 길이 오고 인생사 이 생활 실천해 가면서 생활 속에서도 승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기억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19절 20절에 19절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십니다. 19절 2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느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특히 그의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선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에게는 선민의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믿고 따르고 순복하는 하나님은 민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언제나 능력을 기억하여 승리의 승리로 다다르는 그러한 우리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속에 오늘도 내일도 이 시간도 끝까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의 내 안에 계시는 이 하나님 임재 내 마음 속에 딱 갖고 계시고 우리가 여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안닿은 게 없습니다. 모든 걸 기쁘고 우리의 모습 속에 보면은 아주 단단하고 이 가족 속에 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여기서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뒤돌아보세요. 집사님 얼마나 좋으세요? 건강 다 주님이다 회복해 주세요. 아멘. 아멘. 지금 건강성이 아주 완전 건강미가 옛날에 그 원모습이 좀 오고 있어요. 이쁜 얼굴. 이곳에서 이 우리의 대들이 딱 서줌으로써 이 안에 들어오시는 이제 세신자 많이 무너지는 자들 이 자들이 이제 안 무너져요. 그래서 먼저 여기부터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승리 가운데 있고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찬송하면서 이것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모든 부와 번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때 또 조심하고 교만치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청종치 않으면 어떻게 된다? 쌍부러집니다. 청종의 귀 우리가 말씀으로 들음으로써 믿음으로 더 충만한 자 충출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